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경상북도는 소농이나 고령농가, 여성농가 등 농산물 유통 취약농가에 대해 판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늘 사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. 이 사업은 농산물 유통에 취약한 540농가를 선발해서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의 읍면 마을 단위 전용관을 개설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는 포장재 등 상품화 비용을 지원해 중대형 농가 위주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계획입니다.